안녕하세요 여러분, 종이접기 송입니다. 자, 오늘은요, 짜잔, 접시 위에 아이스크림을 색종이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종이접기는 이렇게 양면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만들 수가 있는 종이접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 저와 같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접시 부분의 색깔이 위로 올라오도록 종이를 놔주시고요. 절반을 접었다가 펼쳐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종이를 돌려서 역시 절반을 접었다가 펼쳐주고요. 종이를 뒤집어 준 다음에 이번엔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종이를 90도 돌려서 역시 다른 쪽도 대각선을 접었다가 펼쳐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종이를 다시 뒤집어 주시고요. 가운데를 눌러준 다음 양 옆을 아래로 내려주고 위쪽 부분을 그대로 눌러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손쉽게 사각주머니 모양을 접을 수가 있고요. 이 사각주머니에서 이번에는 요 선과 이 중앙선이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중앙선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런 다음 종이를 뒤집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을 중앙선에서 만나도록 똑같이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기 이 선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 삼각형 플랩을 그대로 올려서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쳐준 다음 이번에는 이 꼭지점이 이 지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 자, 종이를 뒤집어서 이쪽도 똑같이 이 아래쪽 플랩을 먼저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고요. 펼쳐준 다음 이 꼭지점이 이 중간 지점에 오도록 이렇게 맞추어서 접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다 접었으면 이제 양쪽 날개를 이렇게 잡고서 반대쪽으로 펼쳐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 플랩을 이 선에 맞추어 올려 접어줍니다. 다시 펼쳐준 다음 요 아래쪽 꼭지점이 이 교차점에 오도록 이렇게 올려 접어주시고요. 반대쪽으로 돌려서 역시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 양쪽 지점을 기준으로 아래쪽 플랩을 이렇게 올려 접어준 다음에 다시 펼쳤다가 요 아래쪽 꼭지점이 교차점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요 아래쪽 플랩을 다시 올려주고요.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 삼각형 부분을 이렇게 산접기로 접어주도록 할게요. 종이가 겹쳐있으니까 이렇게 꾹꾹 눌러서 접어주시고요. 다시 펼쳐주신 다음에 요 아래쪽 플랩도 내려주시고 자, 이제 저처럼 내 꼭지점을 제외한 전체를 다 펼쳐주도록 할게요. 자, 다 펼쳤으면 잘 보세요.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요 선하고 이 대각선에 있는 이 선 있죠? 요 두 선을 서로 만나게 해줄 건데 요런 식으로 겹쳐서
우리 계단 접기 할 때 있죠? 그때처럼 종이를 겹쳐주면서 이렇게 만나게 접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접어준 상태에서 여기 이 선 있죠? 이 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겹쳐준 상태에서 그대로 이쪽 부분을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접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선이 이 대각선 부분에 오도록 이렇게 겹쳐서 접어주신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이 선을 기준으로 이 대각선과 서로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접힌 상태에서 똑같이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자, 나머지 한 군데 남았는데 역시 똑같이 두 선을 만나도록 맞춰주신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선을 접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접으셨으면 이제 저처럼 종이를 이렇게 바닥에 놔준 다음에요 요런 식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 이 사다리꼴 부분 있죠? 이 사다리꼴 부분을 그대로 접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접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접시 안쪽으로 위쪽에 튀어나온 사다리꼴 부분을 집어넣어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모양이 나와주었는데 이 상태에서 위쪽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 플랩을 요렇게 당겨서요 요 아래 부분을 살짝 이런 식으로 찝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 플랩도 역시 당긴 다음에 요런 식으로 아래 부분을 살짝씩만 찝어주시면 자,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담은 접시가 완성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하나 접어서 놔두면 자, 훨씬 더 아이스크림 같이 보이겠죠? 이 숟가락 접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링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